여기는 코펜하겐으로 이동한 날 밤입니다. 코펜하겐은 이제 오늘 있고 내일 공연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동이어서 제가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최선을 다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호텔 앞에 막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고 엄청 반짝이고 이랬는데 7시가 되자마자 다 닫고 엄청 어두워졌어요. 여긴 되게 일찍 다 닫는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한번 공연을 하고 연 곳이 있으면 찍어보고 아니면은 코펜하겐은 베를린하고 합쳐야 되나? 짜잔! 이건 제 잘못인데요. 젠드기가 이게 도저히 이제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면은 양심에 찔려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줬는데 이게 진짜 너무 커서 지금 잠옷을 입고 있어요. 그래서 귀엽죠? 제 귀여운 발톱도 자랑하고 싶어서. 짠, 귀엽지? 너무 귀여운데 여름이 아니어서 보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네요. 키티 포인트, 여기는 이제 비 내리는 키티와 하트를 들고 있는 키티입니다. 너무 발인가? 어쨌든 안녕. 저희 호텔 앞에 이렇게 어? 그림이 아니었어? 와, 아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 곧 저는 콘서트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살짝 보고 저는 이제 콘서트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와, 와 멋있어. 콘서트장으로 가는 길이에요. 지금 전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코펜하겐은 오늘 하루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펜하겐 콘서트가 끝나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고 있는 차입니다. 네. 저는 너무 배고파서 이 라자냐를 먹을 거고요. 네. 내일은 엄마 아빠랑 밥을 먹고 코펜하겐을 조금 즐길 수 있으면 돌아다녀 보려고 하는데 뭔가 괜찮은 곳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웠어요. 블링크. 와, 하늘에 별 진짜 많은데 안 보이는 것 같아. 아, 안 보이나? 여기 근데 저기 이 큰 별은 제 별이에요. 와, 이거를 못 담다니. 미비. 호텔 아래 있는 크리스마스 용품을 파는. 아직도 열려있는 게 신기한데? 지금 12시인데? 저 원래 스노우볼 모으고 있었거든요. 집에 스노우볼 진짜 40개 있어요. 헉! 귀엽다. 뭐야? 서프라이즈인데 여기 안에 고양이 인형이 들어있어. 오 마이 갓! 저 고양이들 난 강아지 거 챙겼어. 이렇게 빵 하는 거야? 핑크 거. 이거 원래 사람들 건데 이거 강아지 고양이 것도 있어. 우와. 어떡해. 나 이런 양말 사고 싶어. 이게 스타킹이에요? 왜요? 크리스마스 스타킹? 네. 여기 그러면 산타한테 선물 넣어줄 수도 있잖아. 착하게 살았으면 오래 할아버지.